귀여운 오띠입니다. 제가 최근에 충격받은 일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또 저희 가주세요 제발! 가주세요!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핸드폰 후레쉬를 킨 채로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맨날 청소기를 밀고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도 그 바닥에 고양이 털이랑 막 모래 가루랑 먼지가 엄청 많은 거예요. 애동이가 바닥에 쉬야 실수나 응가를 하기라도 하면은 와 그거 말라 비틀어진 거를 닦는 게 막 바빠 죽겠는데 그것까지 닦아야 하면은 가끔 열이 받을 때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열받아서 직접 구입한 로봇 청소기 두 개를 한번 감자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려고. 그만 좀 해! 맨날 맨날 써보면서 느낀 장단점을 주관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로봇 청소기 사시려던 분들은 잘 비교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기본적인 먼지 흡입이랑 물걸레 청소가 모두 가능한 클리엔의 R9 청소기입니다. 동그란 모양의 양쪽 팔을 뽈로로로로로 휘저으면서 다니는 그런 청소기예요. 색깔은 블랙 화이트가 있는데 저는 거실에 놓아도 위화감이 없도록 화이트로 골랐어요. 가격은 49만원대인데 가끔 할인하면 39만원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저렴한 건 못 믿겠고 싼 거 막 큰 스테이션까지 있는 거는 부담스러워가지고 딱 이걸로 큰맘 먹고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샀다고 스토리에다가 자랑을 하니까 막 지인분들이 그거 진짜 좋다고 DM을 여구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본 후기는 진짜로 집이 아주 쾌적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테크 유튜버다인데? 저희 집만 그런지는 몰라도 이거 맨날 청소기를 밀어도 바닥에 이렇게 먼지 덩어리가 굴러다니더라고요. 그 제가 인형 키트를 판매 중인데 그거를 포장할 때 털 있는 원단을 자르다 보니까 가끔씩 지인들이 보고 진폐증 걸릴 것 같다고 걱정할 정도로 먼지가 심한데 이 털은 청소기로 밀어도 바닥에 달라붙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돌돌이로 바닥을 다 밀기에는 제가 지금 디스크 터지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로봇 청소기가 해냈습니다. 핸드폰으로 끄고 켤 수 있고 알아서 지도를 기억하기는 하지만 이거를 리모컨처럼 조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그 방을 한번 싹 훑어봤더니 바닥에 자잘하게 붙어있던 얇은 털들이 싹 사라졌어요. 물론 사각지대에 있는 먼지들이 한두 개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야 뭐 애교를 봐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후레쉬로 킨 전후를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청소기를 돌리고 난 후가 말끔하죠? 일단은 맨날 맨날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사라지니까 조금이지만 그만큼이라도 쉴 수가 있잖아요. 저희 집 한 바퀴 돌리고 나서 먼지통을 털어봤는데 뭐 겉으로 보기엔 되게 깨끗해 보이지만 요 정도로 먼지가 잔뜩 나왔습니다. 미쳤죠? 그리고 이제 물걸레 청소는 잘 되냐 뭐 이 조그만한 걸로 잘 닦이냐 궁금하실 텐데 뇨뇨뇨 이따가 다음 청소기 소개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물걸레 청소기가 물을 제대로 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단 요거는 물을 쫙쫙 잘 뿜어내고 한 자리를 한 번만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두세 번 왔다 갔다 거려요. 이렇게 꼼꼼하게 청소를 하기 때문에 얘가 집 한 바퀴를 싹 돌고 나면은 집 바닥이 되게 맨들맨들해집니다. 하지만 막 눌러붙은 고양이 캔 국물이나 뭐 바닥에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애동이 똥자국 요런 거는 직접 물티슈로 닦아주기는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장점만 소개할 순 없으니까 또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저는 귀찮아서 먼지랑 물청소를 같이 하는 부품을 끼워놨는데 이게 앞에서 빨아들이고 뒤에서 물걸레로 닦으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만약에 머리카락 같은 게 한 번에 빨아들여지지가 않았다면은 뒤에 물걸레가 이렇게 적셔버리니까 머리카락이 젖어가지고 바닥에 달라붙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 그리고 일회용 물걸레가 아니고 매번 빨아줘야 되니까 조금 귀찮아요. 또 환경보호하라는 고양이 요정의 계시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조용히 잘 빨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장애물을 잘 피하는지 턱을 잘 넘어다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보청소기 눈이 한 이쯤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눈에서 보이면은 웬만하면 피합니다. 근데 이 눈 밑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고양이 장난감이라던가 충전기 선이라던가 바닥에 널브러진 수건 뭐 티셔츠 한 장 요런 거는 얘가 이제 걸려버립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혹시 없을 때 애동이 똥 이렇게 끌고 갈까봐 제가 똥은 저 있을 때 눈앞에서만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턱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요 정도의 턱들은 넘어 다닙니다. 그래서 자꾸 중문 밖으로 나가려고 해가지고 중문은 좀 닫고 청소를 하고 있고요. 완만하거나 좀 둥글게 되어 있는 턱은 얘가 그냥 계속 올라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캣타워 나무? 요 정도도 넘어요. 자기가 들어갔다 나오기는 하는데 이 고군분투하면서 청소하는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이런 스티로폼 같은 거 끼워서 일로 아예 가지 못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소리도 일반 청소기보다는 작은 편이고
대피해 빨리 얘로 대피해. 옳지. 일단은 청소 효과가 너무 눈에 잘 보이니까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다음은 물걸레 청소만 가능한 에브리보 3스핀 물걸레 청소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가격은 쿠팡에서 30만원대에 구입을 했고 무식하게 힌란께서 일자라는 애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바닥에 걸레를 3개 붙일 수 있고 얘 자체로 무게감이 있어서 사람이 닦는 것처럼 바닥이 뽀득뽀득 잘 밀립니다. 빨아 쓰는 걸레가 기본으로 들어있고 저는 귀찮아서 일회용 걸레를 쓰는데 다행히 삼성 Z나 다른 원형 청소기랑 호환되는 사이즈라서 그냥 15cm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단점이라 한다면은 AI처럼 맵을 읽는 게 아니라 주어진 공간에서 열심히 뺑뺑이를 도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청소기를 들고 돌아다녀야 한다는 점. 그리고 분명히 나는 물통을 꽉 채웠는데 물을 잘 안 뱉습니다. 걸레를 한번 적셔서 붙이거나 아니면 바닥에 물을 막 뿌려줘야 돼요. 하지만 무식하고 힘센 애다 보니까 주어진 공간을 아득바득 막 닦는 거예요. 빡빡 닦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완전 강추합니다. 저는 이전에 살던 집이 좀 높은 턱이 있어가지고 로봇 청소기를 못 썼어요. 그래서 이걸 샀었는데 애동이 응가하거나 뭐 손님들 잔뜩 오셨다 갔을 때 이거를 한번 삥 돌리고 나면은 바닥이 너무 뽀송뽀송해져서 정말 많이 썼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클리엔 청소기를 사면서부터 조금 덜 쓰고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고양이를 더 보고 싶으실 텐 이렇게 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집사님들을 위한 로봇 청소기 추천이었는데요. 이것보다 더 좋은 제품이 있거나 혹시 써보신 분들 실제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른 감자님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로봇 청소기 살 때 유튜브도 많이 보고 후기도 많이 봤지만 다 거기서 거기 같아서 그냥 속는 셈 치고 찾는데 되게 좋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경험한 선 안에서 잘 답변을 드려볼게요. 근데 진짜 저도 너무너무너무 이것 때문에 편해졌으니까 집사님들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구입하시면은 삶의 질이 아주 높아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 Yeah.